네, 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들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코로나 후유증을 좀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코로나 걸리셨으면은 한 적어도 한달 정도는 충분히 좀 쉬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할때이 챗GPT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하면 좋은지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뭐 이렇게 개발 과정들의 챗GPT를 이용을 하다고 있다가 입문자들이 이런 것들을 또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파이썬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챗GPT를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거하고 관련된 입문책 정도는 읽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아이디어나 아니면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코드들을 찾아가지고, 아니면 이미 좀 학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어떤 것을 질문을 하냐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또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공부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뭐 이런 공부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책들을 보고 아,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더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이 챗GPT에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획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챗GPT를 이용하면서 사실 시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졌다는 그런 것보다는 더 일이 많아졌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제 공부했던 양보다 더 많은 양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체계화가 되면은 업무 효율성이 확 높아지겠죠.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업무 효율성들은 상당히 높아진 거는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배우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책을 보고 난 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배열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 형식으로 어떤 것들을 저장들,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을 하고 그 정보들을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 보면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데 보면 리스트 방식들이나 셋 방식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보통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파이썬 입문책에서 보면은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게 되는 건데 그 코드 애제도 좀 한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파이썬 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두꺼우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애제 같은 건한 두세 개 정도로만 좀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그 애제들이 거의 무한적으로 많이 있다.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하면은 뭔가 반복적인 것들도 나오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애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리스트하고 관련된 것들, 그게 어떤 한 꼭지를 하나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셨다면 그냥 파이썬 입문에 대해서 알려줘 해가지고 막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 마시고 딱 리스트면은 리스트 하나를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오늘은 공부를 하겠다. 리스트만 좀 한번 파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트하고 관련된 좋은 것들의 이그젠플. 처음에 이제 챗GPT한테 요청을 할 때는 좀 좋은 샘플. 네가 생각하는 좋은 샘플이 뭐야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애플, 뭐, 바나나, 그 다음에 체리,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그래야 과일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하나하나씩 이제 순서대로 출력하는, 이런 어렵지 않은, 이런 예제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우리가 이제 알파벳 기준으로 정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예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제가 나오면은 꼭 실습을 하세요. 저도 이렇게 뭐 간단하지만은 항상 이렇게 실습을 해서 꼭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야만이 기억에 많이 남죠. 그 다음에 아, 이 예제가 챗GPT에서 나온 예제들이 대부분 실행이 되는구나. 특히 입문으로 내놓는 그런 예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0%다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좀더 복잡한 기능들을 이제 좀 질문했던 것들은 뭐 제가 걔 경험상은 한 80%에서 90% 그다음 수정할 것이 꼭 하나씩 생겨요. 근데 입문은 거의 다.
예, 거의 다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저녁 시간에는 좀 부하가 많이 발생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변이 잘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딜레이가 발생한다거나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빠르게 답변이 되는 시간에 많은 답변들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나중에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답변들을 모으요. 그래서 다양한 예제들을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답변들을 요청해 주라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답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을 계속적으로 요청하다 보면은 이제 수준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복되는 그런 예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작게는 한 5개, 6개, 그다음 길게는 한 10번 정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반복이 돼요. 그리고 수준들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오면은 지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수준이 높은 것들을 나는 좀 보고 싶어. 그래서 좀더좀 어려운 레벨의 그러한 예제들을 나는 좀 보고 싶어라고 한번 요청을 해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하고 관련된 좀 어려운 예제인데 사실 처음에 딱 코드를 봤을 때 헷갈렸어요. 잠깐만, 이 람다라고 하는 것들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줄로 점점 표현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기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좀 느낄 수가 있겠죠. 특히 람다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주석 처리입니다. 이거는 주석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아웃풋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 코드만 보더라도 어떻게 출력이 되는구나, 이 코드를 보면 또 어떻게 출력이 되고 소트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실습을 하지 않으셔도 아무튼 이것도 직접적으로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코드 사례들을 보면 이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뭐 생각보다 수준이 높은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우리가 보통 배열 아니면 2차 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멀티 리스트 이렇게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리스트 방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헷갈리죠. 예, 실습을 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렇게 조금 레벨이 높은 것들을 좀더 보시면서 예제들을 모아 가시면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리스트 방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접근이겠죠. 그래서 여러 책들을 보면은 보통 이제 자판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과일 첨가를 뭐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아무튼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 리스트를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본책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판매 자판기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잔돈을 이게 우리가 이제 돈을 넣으면은 음료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돈이 계산되는 거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예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자판기하고 그 음료수 자판기라고 이렇게 단어를 명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자판기가 뭐가 있어? 라고 코드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커피하고 티, 소다하고 관련된 자판기.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가격들, 예, 프라이스를 정의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리스트를 가지고 한 예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음료수에 따라서 여기서 인덱스 값을 구해서 그 인덱스에 대한 프라이스, 이 가격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두 개를 가지고 한 예제들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제이고요. 그다음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부족하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F스트링 방식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입문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기 안에서도 배울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능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기능이냐면 아까처럼 이제 잔돈을 계산하는 그런 기능들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요거 말고 리스트 4번이 제가 나왔던 잔돈입니다. 근데 요것도 조금 부족해요. 나중에 이제 더 여러분들이 기능을 보시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실습이 나오는가 보시면은 이렇게 커피, 예, 커피라고 이렇게 치시고 10달러라고 치시면은 이제 잔돈이 8.5달러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T라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또 이제 잔돈이 뽑아져야 하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T라고 하시면은 또 늘어요. 그리고 10달러 하면 또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어색하죠?
어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개선점들을 또 챗GPT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라라고 한다면은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챗GPT한테 물어보면서 개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오류가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챗GPT가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한 함수들을 좀 요청할 그 답변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복잡해지면은 얘가 좀 오류들이 좀 나오는 것들 없는 함수들을 이제 막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개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을 묻냐면은 리스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함수들도 똑같습니다. 게임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면은 좋죠. 왜 그러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재밌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 함수들을 사용하고 여러 기능들을 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를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게임 코드 같은 거 혹시 파이썬 코드 에지가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파이썬 코드에서 어떤 게임 코드를 이해하면 꼭 틱택토 게임을 나옵니다. 여러분들 틱택토 많이 하시나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미국에서는 좀 많이 하죠. 요거 유명하죠. 그래서 틱택토라고 하는 게임인데 저도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우선은 제가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시면은 거의 완벽하게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콘솔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죠. 플레이 1은 너 뭔 선택할 것이냐. 처음에 이렇게 E 선택하면 X로 표시되고, 그 다음 플레이 2는 뭘 선택하시면은 보통 이제 3 선택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이기는 거죠. 이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이제 틱택토 게임들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게 리스트를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리스트에서도 상당히 좀 복잡하게 사용해요. 이게 쉬운 프로그램은 사실 아니에요. 예, 쉬운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입문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뒤에 게임이 거의 제일 마무리 단계에서 나오는 과정인들이죠. 그래서 하나 이제 뭐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가지고 뒤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사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실제 이제 안 보고 여러분들이 짜시면요. 근데 좋은 예제로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게임 같은 경우도 하나 추천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랜덤으로 선택하는 그런 게임들, 뭐 랜덤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어렵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안쪽에 보면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예, 짜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도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책하고 그런 지식들을 기반으로 한번 해석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까지 안 나왔던 그런 기능들이 나오면은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얘가 코드를 짜주는구나.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이썬 입문 과정이나 파이썬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요청하면서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아 챗GPT에서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들이 있구나 또. 그래서 바로 활용도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뭐 그 프로그램 개발을 뭐 많이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정보보안 전문가로 있으면서도 어떤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는 뭐 활용하고 있었지만은 뭐 프로그램들을 뭐 개발해가지고 판매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정식적으로 한 적은 없거든요. 시도는 해본 적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개발자로서의 어떤 경력들이 크게 많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챗GPT를 통해 가지고 제가 원하는 모습들은 현재 요즘 다 개발을 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게임까지 완성해 나가는 것을 이제 좀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자동화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유튜브로 많이 공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나씩 붙이면 좋고요. 특히 이제 엑셀 같은 거나 이제 문서 같은 거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리스트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죠. 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결합을 해가지고 예제들을 끊임없이 한번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반나절 정도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코드를 보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